한 번만 딱 하고요. 이제 이렇게 선 인정 너무 해보시고, 그 다음은 동그랗게 해서 그냥 회전하듯이 빙글빙글. 자, 끊지 말고 떼지 말고 그냥 쭉 이어봅니다. 자, 그럼 또 하다가 이렇게 꼬여도 됩니다. 네, 꼬여도 괜찮으니까 선 연습을 이제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. 단순하게 선 긋기만 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또 물 한번 묻히고 붓끝 뾰족하게 정돈하고 먹는 묻히고. 자, 그럼 또 동그라미 하면서 하다가 너무 연해지는데 다시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찍어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붉었다 가늘었다. 자, 이렇게 자, 이제 색깔 점점 진한 거 소모되고 점점점 내가 작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. 또 멍 조금 더 묻히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. 동그라미 하고 길었다 짧았다 편하시고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연한 선으로 줄기 풀리 하나 살짝 이렇게 사이사이 하나 그리셔도 됩니다. 이 정도만 깔끔하게 한번 연습하시고 쭉 이어주듯이 꼭 여기만 있지 않아도 되고요. 몇 개가 이래 나와서 가만히 머물러도 됩니다.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살짝 대고 있으면 우리 꽃 피기 전에 봉우리 가만히 그대로 이대로만 밑으로 해도 되고 지금처럼 보이는 이 상태에서 울타리처럼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꽃이 연할 때는 줄기도 거기 맞춰서 약간 중목으로 아니면 여기는 조금 더 크게 쓸게요. 자, 쓰다가 쭉 길게 빼보고 가. 자, 이 길이를 얼만큼 하냐면 이 폭 정도 생각하시고 쓰면 됩니다. 물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씁니다. 기본 중목이 있다 보니까 색깔이 좀 더 진하게 잘 나옵니다. 하고 여기도 빈 공간 맞춰서 자 가늘게 쓰고 싶을 때 이제 붓이 이렇게 회전되어 있어요. 그럼 이대로 쓰면 굵어요. 그래서 붓을 돌려서 획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또 가늘게 잘 써집니다. 또 굵게 쓸 때는 붓이 위로 방향으로 해서 닿는 면적이 굵게 자, 쓰고 내가 가늘게 쓰고 싶으면 또 뒤집어서 이렇게 씁니다.